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어 어휘력이 총몇 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걸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단어 공부법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싶다고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우리 오늘 이 부분 같이 해볼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어휘력 측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개수에 따라서 내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휘력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생각보다 어휘력이 높게 나왔는데 저는 말하기 듣기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글에 이렇게 쳐보면 되세요. Test,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의 어휘력을 Your vocabulary, 어휘라는 뜻의 이 단어를 딱 치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Test your vocabulary. 이걸 딱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딱 사이트에 들어와서 밑으로 쭉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Step 1. 총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많은 어휘의 폭을 여러분께 딱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를 체크를 하면 되세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좀 쉬운 단어들이 나오고요. 여기 중간부터 좀 어려워지고 특히 뒷부분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이것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스텝 2에 쉬운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체크할 때 이게 이제 뜻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뜻은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탭으로 스텝과 스페이스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어려운 단어 있다면은 놔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middle, shovel, cradle. 여기 이제 맨 오른쪽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막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shrill 이런 단어는 저는 해리포터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막 ostrich, ajar 이건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terrain 이런 단어는 진짜 막뭐 중세 영화 이런 데나 나올 법한 단어긴 해요. 그래서 뭐 몰라도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bloat 다음에 cynical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유럽 이런데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런데 나올 것 같은 단어인데 세 가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오른쪽에 좀 어려운 단어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더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이 얼만큼의 어휘력이 되는지를 측정을 하고 오른쪽에 체크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막 모르는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게 그리고 원어민들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볼게요. Rampant, judicious, 그 다음에 weasel, shrivel. 이것도 해리포터에서 처음 봤어요. weasel, rascal. 이거는 약간 애들 동화책 읽어주다 보면 나와요. cozy, rancid. 아, 쉽지 않다. medical. 이거는 경찰 나오는 영화에서 봤던 생각이 나요. 야, 진짜 원어민은 이런 단어를 다 알까? 더 이상 모르겠는데? 아, 이건 알겠다. soothsayer. 이것도 알겠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는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다 수집해요. 네,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오거든요. 아, 오늘 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는 한 12,000, 13,000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Most Native English Adult. 이제, 원어민 성인들은 2만에서 35,000까지 어휘력이 간다. 정말 풍부하죠. 그런데, Foreign Learners.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00에서 9,000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네, 이렇게 같이 어휘력 측정을 해봤는데요. 저는 C를 오늘 좀 높게 나온 편이에요. 저는 원래는 한 11,000에서 13,000, 많으면 13,000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의 이 숫자, 점수는 얼마가 나오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3,000개 이하가 나왔다면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단어 공부법대로 단어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3,000개 이상이 나왔다 하신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휘로 스피킹이 충분히 가능해요. 일상적인 또 익숙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6,000개 이상이 나왔다 하시면 좀더 풍부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숫자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제 스피킹과 리스닝에서 쓰이는 어휘라기보다는 보통 원서에서 보게 되는 어휘들인데, 그래서 6,000개 이상 나왔다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1만 개 이상이면 진짜 충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3,000개 이상 나왔는데 저는 말하기 듣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특히 스펠링 위주로, 시험 공부 위주로 단어는 많이 아는데 이게 말과 듣기는 안 되는 경우죠. 제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어려운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쓰는 쉬운 단어는 잘 모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항복할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항복이라고 할 때? 자, 보통 이게 영어로 뭘까요? 물어보면, 항복이란 단어 외웠던 것 같은데? Surrender. 이렇게 얘기해. Surrender?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입 밖으로 딱 자신 있게 나오지 않아요. 좀 어렵다고들 느끼기 때문에. 눈으로는 이제 보면 해석은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항복하다, Surrender 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원어민들이 딱 이렇게 항복이라고 할 때, Okay, you got me. 이 표현을 많이 써요. You got me. 너나 잡았어. 항복할게. 우리가 어떤 일상 표현을 말을 할 때, 이게 영어로 뭐지? 그때 기본 동사 7개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뉘앙스를 모르는 경우, 뉘앙스로 익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공하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Offer, provide. 둘다 뜻은 제공하다예요. 그런데 뉘앙스가 다르고요. 이 느낌을 잘 모르면 실제 내이 스피킹에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offer 같은 경우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상대가 거절하면 안 준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d like to offer to pay. 내가 이거 돈 내줄게. 그런데 뭐 너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반면에 provide 같은 경우는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긴급한 상황에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수건을 제공할 거예요 라고 할 때, The hotel will provide towels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provide는 주어를 I로 쓰기보다는 보통 저 호텔에서 아니면 뭐 병원에서 아니면 그들이 제공할 거예요. 이런 식의 주어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상황에 맞게 잘 말할 수도 있고요. 딱 들었을 때또 캐치도 잘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문장 구조와 발음의 중요성을 아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미 3,000단어 이상 알고 있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표현을 막 계속 암기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발음 소리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보통 0단어 암기하면은 스펠링을 많이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 입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꼭 아셔야 하세요. 원어민들도 좀 복잡한 단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 헷갈려 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도 그 단어로 잘 말하고 듣거든요. 마치 우리가 맞춤법 헷갈려도 잘 말하고 들을 수 있듯이. 그래서 스펠링보다 이 소리로 발음으로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함께 내 어휘력이 얼만큼인지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정말 단어 공부할 일만 남아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워크시트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특히 그중에 전치사 46개의 뉘앙스는 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